줄이야. 잠깐만. 같이 해요. 줄이야, 너 조용한데. 이거 보세요. 동해물가의 애국자 중에 정말 초등급 애국자. 아들 다섯 명을 키우고 있는 오둥이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주리 씨네 집에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임신했잖아. 아들이야. 그래서 뭐 선물까지 사왔는데 자, 애국자 집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머! 안녕 귀한댕이들. 정말 축하한다.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를 찾는 거야? 엄마 안아? 이모가 안아줄게. 이모가 안아줄게. 어머야, 집도 이사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손 좀 닦고 우리 애기 안아줄게 내가. 야, 근데 너는 어쩜 애 다섯을 키우는데 이렇게. 그렇지, 인간적이야. 설거지 할 시간이 없어. 야,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해놓을게. 언니 온다 그래가지고. 아니, 언니가 다 해놓을게. 아, 걱정하지 마. 애기, 우리 애기. 냠냠냠 까자 먹고 싶었어요? 이모가 맛있는 거 사왔어. 뭐 사왔는지 볼까? 우리 맛있는 거 이모가 뭐 사왔는지 볼까요? 왜, 왜? 골싸기다. 1월 생이니까. 이런 것도 따뜻하게 어디 잠깐 할 때. 근데 언니, 선물 너무 그래. 고맙고. 나 잠깐 나가. 아, 그냥 나갔다 와. 아니, 오늘 진짜 오늘 같은 날. 좀 놀다가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니 오랜만에 봐서 못다한 얘기도 많을 그러니까. 텐데. 아니야, 나 나중에 그냥 전화해요. 그러면 뭐야, 이거 뭐 편지지? 엄마, 얘때 발이 안 떨어지네. 딸기다. 엄마 손목걸이 놀이 해볼까? 엄마 어디 심었어요? 어디 심었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엄마 까끌! 까끌! 현아 어디 있어? 현아 어디 있어? 현아 어디 있나? 현아 어디 있나? 뭐 귀걸이 뺐어요? 예뻐요? 예뻐요? 어쩜 이렇게 애들이 이쁘게 있어? 응애! 어우 이뻐! 주리가 나한테 뭐 편지를 써놨네. 언니 나야 주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너무 고마워요. 첫째 10살 김도윤. 먹는 걸 좀 많이 찾아요. 둘째는 8살 도원이. 자, 오디오가 비지 않을 거야. 귀가 아플 거야. 셋째는 6살 도화. 도화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자 막내 3살 도경이. 아 이뻐. 엄마를 찾을까 봐 울까 봐 걱정이네. 미안하지만 지금 주리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다섯째는 배에 있고. 그래도 언니는 육아 키니까 믿고 떠나요. 빨래 좀 많아. 세탁기에 넣으면 돌아가니까 잘 부탁해요. 개 하는 빨래도 있어. 설거지는 별로 없고 애들 9번 숙제 하는 것만 봐줘요. 알겠다 주리야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맛있게 먼저 간식을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요. 주리 엄마 친구인데 이모랑 오늘 좀 2시간 동안 좀 친구야? 어 친구야. 엄마 몇 살인데? 엄마 몇 살이게 알아맞혀봐. 나 40살. 40살이야? 맞아? 어리네 걔. 뭐라네. 아 줄이 어리네. 장영재야 이모가. 장영재. 장영재 아니라 장영란. 너무너무 천사들이다. 엄마 갔는데도 얌전히 앉아가지고 밥 먹는 친구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예? 아가가 지금 임신돼 있잖아. 엄마 임신해서 좋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엄마 임신해서 좀 싫어요. 손들어 보세요. 아, 도은이가 생기면은 너무 힘들어요. 아, 뭐가 힘들어요? 우리 동생이가 내가 저거 타고 있을 때 또 빼질 거. 아, 도아는? 여동생이 아니어서. 아, 여동생이 아니어서 우리 도아 여성 노동생을 원했어요? 아, 어머 어쩜 얘네들 이렇게 천사야? 야, 주리야 한 5시간 갔다 와도 되겠다 야. 이모 이름 아는 사람? 도아. 아니었난. 어? 자, 우리 도원이 뭐라고요? 장영란. 장영란? 정답! 자, 우리 도원이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뭔데, 뭔데? 바로 이모의 뽀뽀. 그 다음에 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 5개가 생기며 특별한 혜택. 현금 5만 원. 자, 사진 찰칵찰칵. 아우, 지금 사나기냐, 지금. 으차! 으차! 무거워?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런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먹으니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란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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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가? 우리 몸싸움 하자. 몸싸움 할까? 응. 팔씨름 한번 해봐? 응. 도경아, 봐봐. 이거 이겨내줘. 우윤아. 네?
응원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널 뺏기게! 유미! 나 지금 뭐, 목에 뭐 있어요, 지금? 뭐 있죠, 지금? 예쁘면 우리 아가 있어요? 나랑 한번 또 해보자! 자, 얘들아, 우선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았죠? 저도 같이 해요! 우와, 너 존경한다. 이모가 엄마랑 약속한 게 있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집안 살림 좀 도와주기로. 우리 같이 빨래 누가 같이 돌릴래? 자, 저요. 우와, 이렇게 착한 애들이 많아요. 자, 이번에 내가 선물을 준 게 있어. 미리 지금 우리 아토팜 세제를 보낸 게 우리 막내 도겸이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거 막 아까 나 막 쭉쭉 빨잖아요. 이럴 때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이를 쭉쭉 빨아도 안전한 그런 세제를 오늘 여기서 빨아주려고. 와, 근데 정말 줄이, 야, 살림 잘한다. 너무 깔끔하다. 계란이. 펌프, 우리 지금 저기 막내가 해보자. 큐! 펌프 난 다음에, 자, 유연제도. 샴푸랑 린스인 줄 알았어. 이건 린스가 아니라 유연제인데, 스타트.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자, 이게 뭐냐면 아토팜 세제인데 아이들 좋은 또 크림에서 만든 회사서 그런지 믿을만하게 만든 제품이더라고. 아들 넷은 빨래가 어마무시해. 또 지금 개야 될 것도 있어. 그래서 요거 지금 하는 동안에 또 저기 저 빨래 좀 갤게요. 지금 이 엄마가 지금 요새 살림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이거래. 빨래 개는 게. 자, 이모 봐봐. 자, 이모 봐봐. 3초만에 접어요. 봐봐요. 시작. 1. 이 끝. 많이 놀랐네요. 옛날엔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러면 이게 늘어나요. 나는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접어. 여기 안에 놓고 그냥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탁탁. 누가 빨래를 잘 접나? 별점 한 점 줘요. 자, 이제 그만 털어도 돼요. 100점이에요. 도원이는요? 아우, 도원이 지금 1000점이에요. 짝 차서 이모 준 사람 천재. 통과! 이겨라! 이겨라! 잘한다. 형아가 형아가 아야 하겠어요? 우리 이걸 다 이렇게 했어. 이랬어? 자, 일로 와보세요. 이거는 이모가, 이모 보세요. 아기는 실수로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실수로 안 했어. 근데 그렇게 때리면 아플 수 있어?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도원이도 억울할 것 같았어, 그치? 갑자기 만약에 동생이 우리 도원이를 이렇게 때렸으면 이모한테 얘기해. 이모가, 그건 이모가 혼내줄게. 도경이, 여기 형아가 그래서 좀 속상했죠? 도경이가 형아 여기 이렇게 장난감으로 콩해서 형아가 속상하고 아팠대. 우선 그거 미안하다 얘기하자. 다시는 형아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약속. 지금 확실히 약속했어. 형아가 동생 발로 하는 거 안 돼, 알았지? 진짜 너무 뿅 반했어. 이모 어때? 이모 이뻐? 응. 자, 우리 가면서 도화는 이뻐. 구멍을 재밌게 한번 이모가 알려줄게요. 이거 정말 별점이에요. 자, 준비. 미미미. 시작. 와, 애들이 천재네. 쉬운 거잖아. 야,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한번 보여줘봐요. 스피드 있게. 자, 빨간 펜 주세요. 어머머머머머. 골뱅이. 100점이야. 자, 너무 잘했어요. 100점. 야, 자, 이거. 자. 3더하기 5는? 자, 9예요? 8이에요? 3더하기 8이죠. 이야. 자, 엄지척 해줄게요. 대단합니다. 자, 더 하고 싶어요? 더 하지 마, 힘들어.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들어. 저 오늘 여기까지. 아, 무리하게 하지 마. 공부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도현이가 제일 열심히 했네. 자, 우리 도현이 일로 와보세요. 도현이 어딨어? 자, 우리 도현이 일로 와봐. 도현이 숙제 했어, 안 했어? 숙제. 일로 와. 숙제만 딱 하자. 숙제 딱 네 개 하자. 일로 와봐. 도현이가 암산으로 계산하면 이모가 쓸게. 그렇게 하자. 어때? 괜찮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냐가 중요해. 자, 책상에서 굳이 안 해도 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 4일은? 어우, 정답. 그럼 이모 왜 쓸게? 4일은 4. 3일은? 3. 자, 3.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려운데? 2, 4? 2, 4, 8. 8이야? 이거 근데 도윤아, 이모 어디다 써야 돼? 이모 여기다. 잠깐만. 어디다 써? 이거 이모 하나만 알려줘. 이거 창피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2, 3은 6이야?
아, 정말? 그 다음 이걸 두 개를 더해. 아, 진짜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7. 이렇게 하면 돼. 동윤아, 너 진짜 잘한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의 기분이에요. 도윤이는 할 줄 안 해. 아우, 이모 창피당할 뻔했어. 도윤이가 해제를 했어요. 네. 줄이야, 나 지금부터 존경하는 사람은 정신이 쓸 거야. 진짜 근데 너무너무 이뻐, 정말 진심으로. 자, 오케이. 빨래 다 됐어. 자, 빨래 가지러 갈 사람 손 들어. 저요. 오케이, 일로 와. 아니, 근데 와, 이게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코튼 향, 애기 향이 나서 너무 좋고 실내 건조를 이렇게 해도 특허 냄새가 안 나요. 이게 포인트야. 자, 진짜 좋은 성분으로 잔류, 세제 걱정 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0. 세계 아토피협회에서 인증하고 추천도 받았대. 어떤 거는 애기 쓰고 어떤 거 난 예전에 두 개 썼거든. 근데 얘는 온가족이 써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내고 해가지고 더 온가족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애기 세제는 좀 비싸게 돼. 선배 이거 몇 통 됐어요? 나 지금 한 6통 됐나? 도윤아, 도원아 일로 와봐. 이모가 많이 놀랬어. 결과 발표를 할 거예요. 오늘 넷이서 같이 놀았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그래서 이모가 상을 줄 거예요. 용돈 주려고. 자, 나 별. 자, 첫째, 둘째. 자, 이거는 도경이. 자, 고맙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그거 잘 챙기세요. 정말 대단하다. 주리를 예전에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아가들 잘 키운 것도 너무 이뻐서 더 좋아지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해서 너무너무 이쁘고 주리 왔다 갔다 만나면 많이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거의 3시간 본 것 같아, 그죠? 네, 지금. 근데 역대급으로 왔자! 왔다! 나도 모르게 뛰쳐나가잖아. 주리야! 언니! 애들이 너무 천사다. 언니 괜찮았어요? 나 너무 괜찮았어. 야, 우리 얼마나 잘 놀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하자. 불안해가지고. 도경이 하나도 안 울고. 안 울었어. 진짜 대단하다. 너 지금 두 시간 동안 재밌었지? 저기 밑에 치아바타 맛있어. 그래, 하트가 너무 고맙고. 나도, 그래, 나도 급한 일 있어가지고. 가방 어딨어? 가방을 왜 메워? 너무 사랑하고. 우리 못다한 얘기지.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 다음에 또 만나자. 도원아. 이모 다음에 또 나중에 전화하자. 그래, 그럼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언제 볼까? 다음에 할게. 너무 잘하게. 너 진짜 대단하네. 잠깐만. 이모. 이모 인사했고. 그래. 이모네 지금 한 이틀 자고.